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에서 살고 싶은 단독주택 칠레. 제가 칠레 자주 갑니다. 칠레가 그 건축 설계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례가 많아.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 집을 짓는 방식이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이 집은 내부가 멋있습니다. 내부. 오우, 모던하고 좋네. 오, 이거 뭐야? 노즐 콘크리트입니까? 내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멋있는데? 저, 아, 나도 이런 집을 설계해볼까? 어? 뭐죠? 뭐죠? 아니, 외장재가 내장재. 어? 노출 아닙니까? 안도다다오? 안도다다오? 나무입니다. 귀화목이죠. 이 건축가는 이런 설계 많이 해요. 이 브루노 이분 이런 설계 많이 합니다. 칠레 건축가인데 내 외부 외장재를 똑같은 걸로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3층 그거 칠레 그것도 똑같은 거죠. 심플하죠. 언덕에 토목공사를 한 겁니다. 옹벽을 싸서 평지를 만들죠. 옹벽이 재밌죠? 재밌습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옛날 방식이죠. 옛날. 이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가 워낙 비싸니까 얇게 치죠. 이게 기둥이죠. 이건 벽입니다. 근데 이 기둥도 이제 이런 거죠. 벽을 세워요. 콘크리트 벽을 세우죠. 근데 이걸 이제 여기까지는 콘크리트야. 여기에 이제 나무 기둥을 갖다 이렇게 박는 겁니다. 나무 기둥. 쭉쭉쭉 박아놓은 말뚝을 꽂아놓은 거죠. 이제 흙이죠. 흙이죠. 이렇게 안 밀리게 이게 넘어가잖아요. 흙을 채우니까 이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걸 안 하고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만 사죠. 그럼 어떻게 돼? 요 두께가 장난 아니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요 발이 또 있어요. 발이. 그래서 우리가 L로 만들죠. L 니은자로 만들죠. 이게 장난 아니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가 비싸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그냥 갖다 붙자 그냥. 왜? 레미콘 공장이 생겼잖아. 옛날에 다 비볐잖아요. 레미콘, 여보세요? 네, 한 20대에 갖다 주세요. 얼마나 편해졌어. 물론 돈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시공이 간편한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있는 거기에다가 집을 다시 진 겁니다. 옛날 옹벽 방식인 거지.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타나목으로 한 거, 타나목으로 한 거고요. 네, 오유 심플하게 모던 심플한 거죠. 유리창만 낀다. 그래야지 이런 프레임도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나무와 유리만 있는 거죠. 여기에 프레임이 딱 끼는 순간 디자인이 빵점이 됩니다. 디자인이 빵점이 되는 거죠. 프레임이 없이 그냥 유리만 딱 끼는 겁니다. 왜? 목조니까 가능합니다. 목조니까. 콘크리트 땡땡땡땡땡 스틸 땡땡땡땡땡 어떻게 하냐? 목조니까. 왜? 나무 틀 나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무 프레임이 지금 숨어 있다. 제가 그 디테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다.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면 어떻게 돼? 난간도 만들어야 돼. 열면 뭐해? 열까요? 뭘또 열어? 그냥 환기장치 해. 미세먼지도 있는데. 이렇게 쫙. 어우.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네. 이런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튀어나와. 이런 느낌이 이제 좋은 거죠. 이렇게. 얘는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어차피 땅의 경계점은 바깥이죠. 건물이 튀어나가. 튀어나가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유리를 다낀 거죠. 이렇게 딱.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이 디테일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유리가 좀더 있는 거죠, 바깥에. 덮은 거지, 거꾸로. 그러면 이제 외장지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벽이 사실은 바깥에서 보이는 겁니다. 모던, 심플, 막 그런 거죠. 경사지붕이 있다. 파라펫을 올려서 박스식으로 보이게 한 겁니다. 뒤에 길이 있어요. 뒤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길에서 슉 차가 내려와서 여기서 차를 세우고 걸어서 뒤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여기 요 사진이었던 거죠. 바깥에는 이런 거고 이렇게 슉슉슉슉 내려가면 여기도 슉슉슉슉 내려가면 수영장이 있는 아주 부자집입니다. 아유 만만해 보였죠? 아닙니다. 평면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경사진 거 슉슉슉. 아, 1층입니다. 박스와 박스의 연결이죠. 아까 그, 요 뷰인 거죠. 유리가 바깥에 그냥 외장지로 덮어버렸다. 구조까지 덮어버린 겁니다. 유리를 탁 끼는 거죠. 디자인 죽인다. 디자인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멋있어가지고. 어쨌든, 여기 식탁이 딱 있는 거죠. LD. K도 뭐 만만 장난 아닙니다. K 이제 큽니다. 이제 몇 평이야? 뭐한 120평 되네요. 오우. 여기다 다용도실 LDK 이거 다 K입니다. 다용도실에 뭐 난리도 아니죠. 여기도 응접실이 하나 있죠. 아까 여기로 들어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면 뭐야 이거 요 면만 보이네. 아 이거 뭐야 집이 한 10평 되나? 아닙니다. 100평이 넘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손님용 이렇게 변기만 있는 화장실, 여기도 변기만 있는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복도가 이제 집이 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올라오시면 똑같이 여기 응접실 하나 있고 아까 여기 뻥 뚫어놓은 거, 뻥 뚫어놓은 거, 그 느낌이. 근데 이 폭은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방, 마스터, 드레스룸, 화장실 막 장난 아니죠, 막.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딱 쫙, 아, 탄화목 아닙니다. 규화목. 죄송합니다. 규화가 아예 회색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간이 해서 약간 꺼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우, 내부도 막, 이런 거죠. 바닥은 이제, 이건 콘크리트 친 겁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친 거고요. 이건 저 계단은 스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디테일 좋네요. 요 디테일. 한수 배워갑니다. 유리를 바깥에 껴라. 바깥에 껴라. 좋은 디테일입니다. 아, 이거 써먹어야겠는데? 그냥. 우와, 이 바닥까지. 유리를 그냥 낀 거죠. 예술이다, 예술. 안 깨지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긴 또 테두리 돌렸네요. 이게 맞는데? 이런 거죠. 여기 아까 그 방인 거죠. 식당. 여기로 가면 식당. 주방이 보이죠? 주방은 또 목욕탕이야? 목욕탕이야? 뭐 어쨌든 내부도 규화목으로 다 멋있네요. 뭐. 와 화장실도 뭐 이벽 하나. 이 외장재가 이 외부의 외장재가 내부까지 돌아와 버린 거죠. 여기서 유리만 딱낀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이 건축적인 이제 느낌이 장난이 아닌데 사실은 멋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환기장치 하시면 되죠. 천장에 환기장치를 하자. 창문은 열 필요가 없다. 열어서 뭐 환기하고 습도를 제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워낙 그 습기가 지금 태국보다도 높습니다.
여름에 필라티로 띄워야 됩니다. 우리 태국 가시면 필라티로 저 말뚝박아서 띄운 집들이 많습니다. 왜? 바닥에 습기가 워낙 많아. 막 거의 축축해. 그 습기가 좀 장난 아닙니다. 건축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칠레 검은 상자 집이었습니다. 내부까지도 똑같다. 디자인 1.8. 유리 끼는 거, 유리, 오, 유리 좋습니다. 유리만 끼운다. 심지어 끝에 이 외장재까지 그냥 딱 낀다. 편리성 2.5. 좋습니다. 가성비, 에너지, 아이디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8. 감사합니다.